지체들의 누림글 서기관과 참과부. 어떤 사람의 신원은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는 것 같이 주님에 대하여 정말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말하는데 날 알갱이처럼 잘 뭉쳐지지도 않고 조리도 없는 것이 짤막짤막 요점만 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후자의 말을 듣고 나면 흘러나온 영이 있고 어떤 실제가 만져집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원이 영도 있고 논리도 있고 실제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배우고자 하는 영이 성경의 깊이 안으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마다 기회를 잡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씩 전개해가는 과정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땅에 있는 나의 생각을 점점 하늘로 옮겨지게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선한 분배를 통한 변화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 조리도 있고 순서가 있고 내용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 종류의 질문을 받고 한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뇨? 전형적인 종교인들로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근원을 알기 원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이지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인답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은 유대인으로서는 빠져나가기 힘든 질문이지요.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답변 잘하시는 주님께 서기관이 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즉시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서기관은 주님보다 더 성경 해석을 잘 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기이하신 주님을 발견하지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성경 해석을 잘하는 서기관을 들어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바로 위에 여러 질문들 중에 빠져있는 질문 중의 질문 곧 우주의 중심이요 모든 질문들의 해답이신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이 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성경 해석을 잘 풀이한 것에 대한 주님의 재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에서 주님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 곧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 더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라는 다윗의 말을 다시 꺼내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곧 하나님 사람인 것을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서기관,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은 옳은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성, 곧 하나님의 요소가 빠져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신학은 실제가 없는 공허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 해석과 메시지의 중심과 실제와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헛됨과 실제는 어떻게 대비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연보기에 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결국 가난한 가부의 모든 소유를 드림이 바로 아래의 말씀의 실제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은 공허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이며 과부는 내적 실제를 갖는 참된 믿는 이임이 틀림없습니다. 공허함과 헛됨의 서기관들, 그리고 내적 실제를 갖고 있는 참 과부들, 참된 연합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